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laughs> 선생님네 그 제가 알기로는 사업하시는 분들 꽤 상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 하반기에 진짜 요 띠의 요 나이 분들은 음. 사업을 하셔도 흥하고 투자를 해도 흥하다. 음... 있죠? 있죠. 네. 일단은 첫 번째 분들 용띠 4 7 살. 어. 속구처. 올해 하반기 때는 네. 인덕도 상승하고 네. 금전도 상승해요. 음. 어. 금전운이라는 게 사람이 많이 끌어서 네. 사업을 하든가 투자를 하든가, 투자를 받든가 네. 내가 사업장을 차렸을 때 네.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는 네.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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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는 용띠분들은 네. 내가 무슨 사업장을 차려, 차리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때 네. 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그래. 좋은 직원들이 들어와서 나를 밑에서 받쳐주고 네. 또한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네. 사업장을 새로 펼치려고 할때 음. 그럴 때 내가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음.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 어, 어 그래서 금전도 올라가고 인적도 올라가 음. 그러면 또 이분들 말고도 또더 당연히 아. 있어야 돼 없으면 섭섭해 할까 아두 번째로 말띠 마흔다섯 살 분들. 네. 어, 40대 분들이... 예,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금전의 운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아요. 네. 금전의 운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는데 대신 리덕도 올라가고 기인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네. 어, 그래서 내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끔. 음. 음. 이미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업장을 차려놓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많으실 것 같아. 네. 근데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러거든요 사업에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의 도움으로 네. 내가 죽어가는 사업장도 살릴 수 있는 운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뱀띠 34살 네.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새 출발 오. 새롭게 시작하는 운이 많이 들어와 음. 그리고 문서의 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도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혹시 또또 또 있어요?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 없습니다 아 <laughs> 네? 네 <laughs>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지금 하반기 이분들은 진짜 지금 호명해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해도 되고 뭔가 투자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하를 해주셔야죠 <laughs> 축하합니다 <웃음> 용띠 47살 분들 네. 말띠 45살 분들 네. 그리고 뱀띠 34살 분들 어, 새롭게 시작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어렵게 운영하시는 사업도 일어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태극신당이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